방송국도 아니요 콘서트장도 아닌 시장에 나타난 가수는 과연 누굴까? 그 시장 유명한 분이신다는데 어떤 분이세요? 참 우리 시장이 오신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진짜 콘서트장 아니면 볼 수가 없었거든요. 턱이었어 턱. 어떤 가수분이세요? 어 혹시 어 발차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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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아, 발차기. 했던 분이세요? 어, 네, 네. 어 저기 노래 나오네요. 바로 그때 시장 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. 조용했던 시장 골목이 순식간에 떠들썩해졌습니다. 신나세요? 어? 힘이 나겠어요. 좋으네요.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뛰니까. 아 어, 이거 노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? 2층 조합사무실에서 나왔잖아요. 어디 어디? 2층. 여기 2층? 네. 노래 진원지는 바로 시장 안 라디오 방송실. 노래도 목소리도 어째 익숙하다 했더니 아니 이분은 가수 김장훈 씨 아닌가요? 그래요. 나와 같다면 산호라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 김장훈. 대형 공연장을 매진시키던 공연계의 전설. 그가 시장 방송실은 웬일일까요? 아니 왜 시장 선생님 노래하고 계세요? 요즘에 어렵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. 근데 저는 전통시장을 진짜 좋아하고 전통시장 홍보를 제가 알아서 막 하는 사람이거든요. 우리 사랑 한동안 말 못할 사정으로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가수 김장훈.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?